See, I know just how you like it. At sunrise to midnight. All the sweet love in the morning. Stripped down and up high. 안녕하세요, 라일리입니다. 오늘은 삐아 제품들로 20살이 된 빨간 머리엔을 상상하면서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. 첫 번째로 컨실러로 주요 결점들을 커버하고 시작할 건데요. 약간 더샘 컨실러랑 비슷한 느낌이에요. 커버력이나 지속력이나 둘 다 보통인 것 같았습니다. 다음은 쿠션으로 전체를 커버할 건데요. 이 쿠션은 이니스프리 인텐스 쿠션 커버 제품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. 피부 상태 안 좋은 날에는 무조건 뜨고 무너짐이 좀 별로였습니다. 이날이 딱 그런 날이었네요. 삐아에서 구매하지 못한 제품이 몇 가지 있는데요. 삐아 제품 중에 아이브로우 틴트랑 젤은 있는데 펜슬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원래 있던 제품으로 사용해봤어요. 약간 둥근 곡선의 느낌으로 꼬리끝은 얄쌍하게 빼주었습니다. 다음은 제가 데일리로도 잘 사용하고 있는 피넛블로썸이에요. 요 색상이 제 피부톤에 음영 넣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명도도 그리 낮지 않아서 양조절하기도 수월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. 너무 붉거나 노란 색상의 음영 컬러가 싫으신 분들은 요 컬러 추천드릴게요. 이미 눈에 음영을 넣긴 했지만 그냥 요 색상도 예쁘다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발라봤어요. 언더에 피그먼트를 발라줄 건데요. 손끝에 콕 찍어서 언더 전체에 발라주었어요. 샤인픽스 아이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. 펄감이 너무 예쁘죠? 이번엔 언더와 눈꼬리 쪽에 묘한 색감을 넣어줄게요. 너무 음영 컬러만 사용했을 때 답답한 느낌이 있다면 이런 방법도 좋답니다. 다음은 조금 밝고 채도가 높은 브라운의 컬러로 라인을 그려줄 거예요. 눈 근처가 약간 붉은 느낌으로 묘하게 물들면 좋을 것 같아서 눈꼬리는 뭉툭하게 빼고 주변은 스머지해 주었는데요. 이 제품은 완전히 마르면 잘 번지지는 않는 타입인 것 같아요. 제가 붙일 속눈썹의 컬 모양대로 제 속눈썹도 미리 컬링해 주었고요. 이 제품은 쿠팡 직구로 구매한 제품인데 아델 속눈썹이 진짜 예쁜 게 많더라고요. 길이감은 긴데 브라운 컬러에 숱도 많지 않고 자연스러워서 이 메이크업에 진짜 딱이라고 생각했던 제품이에요. 옆에서 볼 때 라인도 너무 예쁘죠? 다음은 제 영상에서 제일 많이 등장한 마스카라이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매직카라입니다. 그냥 손이 제일 자주 가는 제품인 것 같아요. 삐아에 마스카라가 없어서 이 제품도 원래 제가 사용하던 제품으로 대체했습니다. 다음은 빨간 머리엔을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주근깨를 그려줄 건데요. 저는 약간의 붉은깨를 얹은 위에 올려줬어요. 실제 주근깨가 있는 모델들 사진 보면서 조금 면적으로 큰 주근깨들을 그려봤습니다.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모테 러블리 색상을 볼 바깥 부분에만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해줄게요. 이건 그냥 데일리 블러셔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번 립 컬러도 적 시리즈인 예술적인데요. 고추장빛 같은 컬러예요. 저는 묘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입술 밖까지 번진 듯 표현해 주었습니다. 네, 메이크업이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. 삐아 제품들은 여러 가지 사용해 본 결과 색조 라인들만 몽땅 추천드릴게요.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사랑합니다. 안녕!